충성 전원주수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멀리서 운전하고 어딜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사장님 데이터값 좀 좀 봐주세요. 왜? 했더니 이 K7 2차가 지금 볼까요? 고장 코드가 연료 학습제 혼합비 농후 뱅크 1 뱅크 2가 떴어요. 이것 때문에 이 차가 컴퓨터 교환 첫째, 두 번째 인젝터 교환, 세 번째 점화 코일 교체, 네 번째 산소 센서 뱅크 1 뱅크 2 다 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교체, 그리고 흡기관 뜯어서 지리아이기 때문에 그 흡기관 청소 여기까지 싹 제거를 해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1, 뱅크 2가 계속 지속적으로 뜨다 보니까 어떻게 소문 듣고, 내가 잘생겼다는 소문 듣고 찾아오셨네. 그래서 내가 내일 또 오전에 또 어디를 또 가야 되니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걸 소개해 주려고. 우리 또 그 참여하신 분이 지금 몇 시간은 지금 시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료 P코드 0172, P코드 0175가 떴죠. 연료 학습 제어 혼합비 농후 희박, 농후 뱅크 뱅크2가 떴죠. 자, 그러면 삭제하기 전에 센서 데이터 값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자, 실화 횟수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엑셀 푸션 센서랄지 뭐 여러가지 데이터 값은 지금 현재는 정상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타이밍이 1클릭 정도 넘어도 그러는데, 지금 흡기배기 이쪽이 보니까 이게 지금 정상 수치예요. 예, 정상 수치로 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다시 연료 분산 시간, 연료 분산 시간 이것도 별 탈이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산소 센서를 우리가 관찰해 보죠. 산소 센서 B1S1 0000, B2 0000이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연료와 다량을 분산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지금 연료를 증량 보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곳이 요구 공연비는 1.0이에요. 근데 어쨌습니까? 실제 공연비 0.6이에요. 이동 공연, 요구 공연비하고 실제 공연비가 같든지 약 0.1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양호한데, 0.6까지 떨어졌다. 공연비가 지금 이 정도 상태 되면 뒤배기 머플러에서 눈이 따갑고 일산화탄소량이 많고, 네, 매캐한 냄새도 날 겁니다. 우리 카메라가 냄새를 맡아볼 줄 알면 따라가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죠.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여기 쓰니까 휘발유가 불완전 연소돼서 나는 냄새 있죠. 이게 독하게 나네요. 독하게 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차가 그러면 컴퓨터가 교체했고, 인젝터 갈았고, 포지 컨트롤 솔레노이 갈았고, 플러그 갈았고, 코일 갈았고, 또 뭡니까, 그 산소 센서 다 갈았고, 만질 게 없어. 다 갈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연료레일, 이게 GDI다 보니까 연료레일 압력을 봐야 돼요. 연료레일 압력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연료레일 압력이 아이들 상태에서 보통 370에서 4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엔진 회전수에 관계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수는 있어요, 수치가. 그거부터 한번 관찰해 보죠. 자, 레일 압력, 예, 4만이죠. 헥토파스칼. 목표의 압력 똑같죠. 예, 변화가 없어. 그런데 지금 압력이 혈압이 좀 높아요. 지금 높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연료 인젝터가 누설되든지 연료 압력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0.1초 열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1cc 분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압력이 높을 때 0.1초 누르면 0.15cc가 분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사량이 달라져. 그러니까 얘가 실제 그 공연비하고 요구 공연비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요구 공연비 어떻습니까? 1.0인데 실제 공연비가 못 따라가. 0.6이야.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차는 딱 한 가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압력 조절기가 달린 고압 펌프에 연료 레일 압력 조절기가 이렇게 달렸죠. 얘가 지금 고착됐든지 불량하든지 아니면 그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야심한 밤에 이게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우리 집은 그 포르테 그 GBI 그 연료 고압 펌프를 뜯어놨네. 지금 이게 실린더 헤드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예, 헤드 밸브가 빨갛게 달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차종마다 거의 비슷해요. 단지 방향성만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오늘 저녁에 해결을 해놓고 내일 제 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교체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이게 포르테 겁니다. 포르테 고압펌프인데 보세요. 모양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방향이 틀리죠. 요렇게 해야만이 커넥터도 요리 와야 되겠고 볼트가 안 맞아. 그래서 이것을 비틀어서 장갑 아직 장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본 거 여기 있죠? 실제 요구 공연비하고 실제 공연비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동을 끄고 연료 압력을 해지한 다음에 저걸 분해해서 포르테 것을 임시로 장착해 가지고 시동을 다시 걸어서 재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장 코드가 이렇게 떴는데 지금 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속을 해놓고 시동을 또 오래 걸어놔야 바로 뜨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20, 30분 이상은 걸어놔야 또 이게 뜨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고 실제 공연비하고 요구 공연비가 맞아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고장이 증명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포르테 걸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동 끄고. 자, 시간 관계상 고압펌프.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머리도 갈고 다리도 갈고 팔도 갈고 다 갈았어. 이야, 얘가 지금 현재 불량인 것 같아요. 불량은 같은 거 아니라 불량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포르테카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모양은 다 똑같아요. 비슷하고. 같아. 내가 알기로는 같아요. 같고, 모든 게 같아요. 나사산도 같고, 지향값도 같고. 자, 이걸 방향만 바꿔서 우리가 조립을 한번 하죠. 자, 이거 날씨가 지금 매우 춥거든요. 제가 또 멋진 스카프를 또그 장거리 운전하면서 멋진 스카프를 누가 하나 줘서 딱 지금 하고 이렇게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기다가 이제 추우니까 고무가 씹힐 염려가 있어. 그래서 윤활제를 반드시 여러분 발라야 됩니다. 바르고 이 부분은 먼지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삼입을 하자면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자, 이거 유니온 위주로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아하, 캠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구나. 이 포르테카를 임시로 지금 장착하니까 볼트구멍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제가 오늘 이걸 또, 원인규명을 해놔야 내일 우리 직원이 또 환하게 웃을 거 아닙니까? 길이 한방 이어주고. 아, 이 커넥터 꽂기가 영 힘들겠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입만 살아갖고 기압이 짱짱하네. 간신히 시작을 꽂았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시동을 걸어서, 데이터 값을 우리가 한번 더 구경해 보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휘발유니까, 위험하니까 확실하게 장착된 걸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르테카로 지금 교체를 해서 이렇게 와셔를 해서 임시로 가조립을 했습니다. 얘를 지금 교체를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 값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지금 현재 산소 센서 값을 먼저 봅시다. 어떻습니까? 1.8에서 1.9 왔다 갔다 하죠? 예, 역시. 그러면 요구 공연비 1.0. 실제 공연비 어떻습니까? 1.0이죠. 요구 공연비하고 실제 공연비가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가 냄새를 못 맡아도 제가 한번 냄새를 맡아볼게요. 배기가스를 한번 맡으시죠. 야, 이게 지금 현재 매캐한 냄새는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냄새도 좋고.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진 RPM도 지금 현재 매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차의 고장 원인은 주된 원인은 자, 연료 고압 펌프에 달려 있는 연료 압력 조절기에 있었습니다. 이 연료 압력 조절기가 불량해진 이유가 이 차는 지금 현재 과거에
연료가 불량 연료가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연료 그 수분이나 또는 연료 찌꺼기에 이런 게 들어가서 이게 얘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내일 고압펌프도 교체를 하겠지만 고압펌프 교체하기 이전에 연료펌프 그 탱크 안에 필터 이 부분을 관찰한 다음에 또 그 확인을 해서 연료 필터 또 확인을 해가지고 이물질 상태 확인해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건 내일 이제 우리 직원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연료를 그 휘발유가 요즘에 간혹 가다가 주유소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된 경우도 많고 또 겨울철에 이렇게 그 연료를 갖다가 거의 그냥 미니로 놔두게 되면 꽉 차있지 않고 놔두게 되면 공간이 생겨서 증발 점열 현상에서 수분이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수분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량 관리를 할 때 겨울철에는 연료도 가능한 한 장기 주차할 때는 가득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연료 필터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또 이 고압펌프 이쪽이 또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고압펌프가 내부에서 마모가 되면 소량의 쇳가루가 나와서 그게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장이 나올 경우에는 꼭 연료탱크 그 펌프를 드러내서 내부 이물질 상태를 꼭 확인한 것도 자동차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압펌프 같은 것을 이게 그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보시고 혹시나 요구 공용률은 뭐고 실제 공용률은 뭔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품만 그냥 무조건 싹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면 차주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너무 엄청난 손해가 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잘 보시고 요새 스캐너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예. 자,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까 충성 건강하십시오.